70번, 71번 참가자는 없습니다. 다음 출연자는 참가번호 72번 배선리 님입니다. 찬송할 시는 45조 엄재국 시인의 세제의 달빛입니다. 세제의 달빛, 엄재국. 세제에 오면 달의 뒷면을 걸을 수 있다. 달 속을 흐르는 계곡 물소리에 서로의 눈빛으로 젖었다가 물속에서 각 건져낸 달을 단풍잎으로 닦아 가슴에 품을 수 있다. 주울간 옛길 걷는 바람에게 수백 년 전 그 너머 이야기를 들으며 겪으며 조곡간이 펼치는 하늘 푸른 담장 위에서 외병을 온몸으로 막아서던 조선병사의 마지막 눈길을 만날 수 있다. 그 옛날 아버지의 아버지 어머니의 어머니의 등짝과 가슴이 파여지고 헤쳐지던 여기 세제는 달빛이 알 쓰는 마을 모여든 발자국이 땅 위의 것들을 잇고 풀썩이는 흙먼지 붉은 눈빛이 조령간 가슴 속에 붐비는 노래이려니 낮은 몸 발끝으로 순한 길 펼치는 우리는 다 같이 길 위의 사람들 누구라도 대문 활짝 열어놓은 갈 속의 첫 동네 문경세제에 오면 잘 익은 사과를 뚝뚝 따듯 한 광줄이 달빛을 담아갈 수 있다. 네, 다음 출연자는 참가번호 73번 김희수님입니다. 안소월 씨는 66조 정화정 시인의 세제영가입니다. 세제영가 정완영 주월간 뻐꾸기 한평생 더벅머리 수철 굽던 총각놈이 죽어서 이 산중에 뻐꾸새가 되었던가 뻑뻑고 해정일 산자라 쌀이 꽃만 걷고 있다. 조곡간 널찔래 세월을 울리기야 천년 두고 같은 골물 주막집 서른각시 빨래하며 나왔다가 니 몰래 하얀 발 담근 채 덜찔레가 됐더란다. 조령간 떤 구름 어차피 한 양빛도 빈 섬엔 무거운 것 괴나리 보찜 벗어 솔가지에 걸어두고 정처도 없는 푸름이 혼자 채를 넘고 있다. 네, 다음 출연자는 참가번호 74번 임경희님입니다. 낭송할 시는 34초 배양동 시인의 문경세제 오리무중을 해치다입니다. 문경세제 오리무중을 해치다. 배한봉 제3관문 가까이 이르자 문경세제는 안개의 나라라는 생각 떠룩바위 사이로 소나무 사이로 새어나오는 안개
계곡 물소리를 덮치며 흘러나오는 안개. 들은 바 세제라는 이름에는 여러 유래 있지만 제도 날아서 넘기 행궁이라는 말이 가장 시적이지 않느냐 웃던 김영은. 안개 때문에 새들이 더 날기 힘들었을 거라고 세제 할매 집에서 호불호 먹은 점심밥 벌써 소화 다 됐다며 떠슬의 웃음을 친다. 오솔길에 불과했을 옛 문경 세제. 도적이 다가와 옆구리 찔러도 길동무와 얼굴 구분 못했을 그 오리무중했죠. 과거장에 도착한 선비는 어떤 답 남겼을까. 안개의 세상에서의 길 찾는 법. 수백줄령 같은 필법으로 써내었을까. 일행들이 바삐 걸음을 옮기는 동안 김영과 나는 그런 이야기 나누며 아름드리 소나무에 등을 기댄다. 안개가 만든 이쪽과 저쪽 세계의 경계. 어떤 걸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넘을 것일까. 찢어지게 가난한 어린 상주의 닭 찾아준 달성 판관 같은 일을 떠올리며 짙은 안개 속에서 다시 가야 할 길 가늠하는 우리에게 안개 없어도 안개 낀 세제보다 길 찾기 어려운 이 시대 길 잘 찾아가라 일러주는 것인가. 이제야 뿌옇게 삼킨 하늘과 비경 햇살과 함께 슬금슬금 불어내는 문경 세제. 네, 다음 출연자는 참가번호 75번 장경숙 님입니다. 낭송할 시는 29쪽 냉문제 시인의 문경 세제를 넘다입니다. 문경 세제를 넘다. 맹문제. 눈발 치는 이 저녁. 문경 세제를 넘어 묵밥 한 그릇 말아먹고 싶다.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불알 친구인 동석이가 낡은 방문을 열고 점천이란 세상을 찾아 넘었던 길. 연두빛 발걸음이었지만 등 뒤에 어머니와 지게와 보리밥과 그리고 내가 그리워 쌀이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았을까. 억양 높은 경상도의 사투리를 만나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려다가 대식은 나아가지 않았을까. 그 착하고 못나고 꺼벙한 애송이가 꿈꾼 오붓한 경사. 눈발 치는 이 저녁 그의 등장불 아래에서 묵밥 한 그릇 나누고 싶다. 네, 다음 출연자는 참가번호 76번 한수자님입니다. 양수환 씨는 58쪽 이성부 시인의 무슨 사연들 쏟아부어 세자를 만들었네.
내가 건넌 백도대가 135입니다. 무슨 사연들 쏟아부어 세제를 만들었네. 내가 건넌 백두대간 135. 이성구. 곱게 분바른 얼굴 같은 길이다. 험한 벼락 내려오느라 땀 흘린 만큼 이번에는 편안함이 나를 반기는구나. 주홀과 부봉이 힘줄을 세워 굽어보고 주름 가파른 치마바위도 눈이 부시다. 저 많은 절박한 생들은 어디로 갔는지, 저 한숨들 잠재워 사는 제 가슴을 쓸어내렸는지, 새 세상을 찾아 힘들여 넘었다는 길이 오늘은 너무 잘 닦여서 다음 출연자는 참가 번호 77번 이재희님입니다. 양송할 시는 54쪽 이칠신의 예령점에서입니다. 이화령쯤에서 이기철. 황혼의 집들은 조금씩 신의 모습을 닮아있다. 산날에 산이 눕고 길날에 길이 누워 살아있는 것들은 나무도 짐승도 조금씩 신의 모습을 닮아있다. 문경세제는 밤에도 키가 크고 서로 부대끼면서도 아파하지 않는 상수리들만 푸름을 놓쳐버린 잎들을 벌려 남쪽 마을을 향해 펄럭입니다. 이웃출 시종이 제막식에 내줄죽으로 오지 못한 신동집의 시 한 구절은 우리의 시월을 쓸쓸하게 했다. 그날 모인 사람들은 아무도 수안보 길을 묻지 않고 병든 시인의 안부를 물었다. 누가 나에게 신의 모습을 그리라 한다면 나는 산짐승들의 유순한 눈에 비친 저녁 노을을 그리겠다. 저녁의 빛깔이 하늘을 내오는 온기로 떠들 때 숲은 햇빛을 제 몸속으로 흡수하고 새들을 몸 밖으로 뱉어낸다. 이름 모르는 마을의 집들이 짐승처럼 엎드려 있는 이화령쯤에서 아무도 제 슬픔의 빛깔을 채색하지 못할 때 지상의 주황색의 깃발을 들어 나는 지상의 추위 타는 것들을 태워주고 싶다. 네, 다음 출연자는 참가번호 78번 이순필님입니다. 양송할 시는 15쪽 본인지 시인의 유전하는 아버지입니다. 유전하는 아버지 번운지. 긴 협곡을 거쳐야 그곳에 닿는다. 태광의 포효 속에 아버지의 수많은 전생을 만난다.
아버지는 옛집 앞 환한 폭포나무 아래서 나를 향해 웃고 계신다. 검푸른 석탄을 가득 실은 가시랑차가 갱도를 나와 아버지와 내 앞을 지나가고 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 그의 여름 땅이 울리고 강물이 붓도록 아버지는 알았다. 신녀를 참으며 긴긴 행렬을 따라가며 돌아보고 돌아보던 아버지를 놓쳤으리라.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버지를 찾아간다. 아버지도 수없이 이 길을 찾아왔을 터지만 다리 위에서 어깨를 스쳐도 번번이 알아보지 못했다. 아버지를 증언하던 사람들도 모두 떠났으므로 이제 가시랑차와 아버지를 저 하득한 지층 속에 못 노니 끝나지 않는 생의 어느 봄날 검푸른 탄이 된 아버지 가시랑차 듣고 오시면 못다한 이야기 함세 한 후 네, 다음 출연자는 참가번호 79번 박종숙님입니다. 양소월 씨는 59쪽 이용규 시연의 달빛을 깨물다입니다. 달빛을 깨물다 이원규. 살다 보면 자근자근 달빛을 깨물고 싶은 날들이 있다. 밤마다 어머니는 이빨 빠진 합죽이었다. 양산골 도탄재 넘어 지금은 문경석탄 박물관과 연계소문 촬영지가 된 은성강업소. 육식공룡의 시체같은 폐석도 위에서 버린 탄을 훔치던 수절 30년의 어머니. 마대자루 한가득 개탄을 짊어지고 날마다 도둑년처럼 심리 도탄재를 넘으며 얼마나 이를 악물었는지 청상의 어금니가 폐강의 동바리처럼 무너졌다. 하루 한 자루에 3,000원. 막내 아들의 1년치 등록금이 되려면 대봉산 위로 떠오르는 천엄의 보름달을 남몰래 12번은 꼭꼭 씹어 삼켜야만 했다. 봉창 아래 머리맡에 흰 사발. 늦은 밤에 어머니가 틀니를 빼놓고 해소천식의 곤한 잠에 빠지면 맑은 물 속에 환한 틀리가 희푸른 달빛을 깨물고 어머니는 밤새 그 달빛을 오물오물 되새김질하는 이빨 빠진 합죽이가 되었다. 어느새 나 또한 죽은 아버지의 나이를 넘기며 씹을 만큼 다 씹은 뒤에 아니 차마 마저 씹지 못하고 할 만큼 다 말한 뒤에 아니 차마 다 못하고 그에 들어설 나의 털리에 대해 생각하다가 문득 어머니의 털리의 행방이 궁금해졌다. 장례식 날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털신이며 속옷이며 함께 불에 타다가 말았을까? 지금도 그대로 무덤 속에 앙다문 입 속에
있을까? 누구는 주머니에 옷을 입고 사울을 울었다는데 동지딸 열여둘의 날의 지리산 홀로 고향의 무덤을 향해 한 사발의 녹차를 올리는 열 번째 제삿날 밤이 되어서야 보았다. 기우는 달의 한쪽을 꽝 물고 있는 어머니의 들리. 네, 다음 출연자는 참가번호 80번 박명자님입니다. 양송할씨는 49쪽 윤보영 시연의 흙꽃으로 핀 전설입니다. 흙꽃으로 핀 전설 윤보영. 잃어버린 전설로 아픈 마음을 반죽해서 첫 사발을 빚어내는 사기자. 자제할 수 없는 슬픔을 생사리에 덧칠하고 날마다 잠자리 가마에 태웁니다. 금이 가고 주저앉고 찾을 수 없는 사연에 소리내어 우는 불꽃. 가마도 따라 울었습니다. 낙엽 한입에 담길 듯 무심한 세월은 안타깝게 지나가고 가마문을 나서는 사발은 깨어집니다. 그립다. 그립다. 날선 사두팔이에 세월이 베이고 끊임없는 실패 끝에 손끝으로 감기는 전설. 가마 속에 들어가 꽃을 피웠습니다. 정호 다완. 문경에서 첫 사발로 태어났습니다. 지지 않는 사랑이 되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경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출연자는 참가번호 81번 천영서님입니다. 난송할 시는 47쪽 오세영 시인의 문경 세제입니다. 문경 세제 오세영. 물어 물어 찾아왔다. 짐승도 길을 잃고 새들도 쉬어서 넘는다는 문경 세제. 인생살이 보단다 해도 어찌 길 없는 세상이 있겠느냐. 은산 절벽엔 무지개가 걸리고 절의 고도엔 북극성이 뜨는 법. 이 계곡 들어서면 또 다른 계곡. 이 봉우리 넘어서면 또 다른 봉우리. 나무에게 물어, 맷꽃에게 물어 삶의 한 고비를 예서 넘는다. 더듬더듬 오른다. 험하고도 가파른 길. 이 곡에 올라서면 기쁜 소식 접할까. 짐승도 날새도 길을 잃고 헤매는 아 문경 세제. 네, 다음 출연자는 참가번호 82번 조말자님입니다. 양소월씨는 54쪽 이기철 시인의 이화령점에서입니다. 이화령점에서 이기철. 황혼의 집들은 조금씩 시의 모습을 닮아 있다.
산 아래 산이 눕고 길 아래 길이 누워 살아있는 것들은 나무도 짐승도 조금씩 신의 모습을 닮아있다. 문경세제는 밤에도 키가 크고 서로 부대끼면서도 아파하지 않는 상수리들만 푸름을 놓쳐버린 잎들을 벌려 남쪽 마을을 향해 벌러진다. 이웃추 시조위 제막식에 내절죽으로 오지 못한 신동집의 시 한 구절은 우리의 시월을 쓸쓸하게 했다. 그날 모인 사람들은 아무도 써모기를 묻지 않고 병든 시인의 안부를 물었다. 누가 나에게 신의 모습을 그리라 한다면 나는 산짐승들의 유순한 눈에 비친 저녁 노을을 그리겠다. 저녁의 빛깔이 하늘을 데우는 온기로 뜨돌 때 숲은 햇빛을 제 몸속으로 흡수하고 새들을 몸 밖으로 뱉어낸다. 사람보다 나무들이 먼저 겨울을 예감하기 때문이다. 이름 모르는 마을의 집들이 짐승처럼 엎드려 있는 이 환경쯤에서 아무도 제 슬픔의 빛깔을 채색하지 못할 때 주황색의 깃발을 들어 나는 지상에 추위 타는 것들을 데워주고 싶다. 네, 83번 참가자는 없습니다. 다음 출연자는 참가번호 84번 지희순님입니다. 방송할 시는 32쪽 박연석 시인의 모전천 3번 나무입니다. 모전천 3번 나무 박영석. 해가 뜨면 길을 여는 3번 나무 아래로 모전천이 흐르고 그 나무 물 쪽으로 구부려 소리 듣는다. 4월 중순 물때가 차면 이파리 꽃봉오리 만선의 봄배가 든다. 시골 싱싱한 것들 부려놓으면 꼭 비린내 훅 풍기는 어시장 같다. 소월의 폭우, 구령폭우 또는 수산시장쯤 되리 비린 것은 비린 것끼리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왁자하니 크고 작은 사설 미끄러진다. 어깨 위로 등으로 하염없는 꽃비는 아가미도 가시도 없는 꽃의 별빈들 비늘 화를 모전천으로 뛰어든다. 동심원이 마음의 파랑을 일으킨다. 하늘이 몽땅 빠져 흐르는 모전천 푸른 물 속에 그림자 거꾸로 받고 3번 나무 어디서 저 하얀 구름 한 자락 펼쳤을까. 구름 둥둥 밟으며 괜히 어부가 되고 싶은 사람들 괜히 물고기가 되고 싶은 3번 나무 집 나선 사람들이 잠시 서성이는 곳 햇살은 가끔 비늘을 뒤집다 주저앉는다. 네, 다음 출연자는 참가번호 85번 이은정님입니다. 방송할 시는 15쪽 권은지 시인의 유전하는 아버지입니다.
유전하는 아버지 권은지 긴긴 협곡을 거쳐야 그곳에 닿는다. 배광의 고요 속에 아버지의 수많은 전생을 만난다. 아버지는 옛집 앞 환한 벚꽃나무 아래서 나를 향해 웃고 계신다. 검푸른 석탄을 가득 실은 가시람차가 갱도로 나와 아버지와 내 앞을 지나가고 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 그의 여름 땅이 울리고 강물이 불도록 아버지는 알았다. 심혈을 참으며 긴긴 행렬을 따라가며 돌아보고 돌아보던 아버지를 놓쳤으리라.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버지를 찾아간다. 아버지도 수없이 이 길을 찾아왔을 터지만 다리 위에서 어깨를 스쳐도 번번이 알아보지 못했다. 아버지를 증언하던 사람들도 모두 떠났으므로 이제 가시랑차와 아버지를 저 아득한 지층 속에 묻노니 끝나지 않는 생이 어느 봄날 검푸른 탄이 된 아버지 가시랑차 타고 오시면 못다한 이야기 밤새 나누리라. 다음 출연자는 참가번호 86번 어영순님입니다. 어소환 씨는 45쪽 엄재국 시인의 세제의 달빛입니다. 세제의 달빛 엄재국. 세제에 오면 달의 뒷면을 걸을 수 있다. 달 속을 흐르는 계곡물 소리에 서로의 눈빛으로 젖었다가 물 속에서 갓 건져낸 달을 단풍잎으로 닦아 가슴에 품을 수 있다. 주일관 옛길 걷는 바람에게 수백 년 전 그 너머 이야기를 들으며 겪으며 조국관이 펼치는 하늘 푸른 담장 위에서 외병을 온몸으로 막아서던 조선 병사의 마지막 눈길을 만날 수 있다. 그 옛날 아버지의 아버지 어머니의 어머니의 등짝과 가슴이 파여지고 헤쳐지던 여기 세제는 달빛이 알쓰는 마을 모여든 발자국에 땅 위에 것들이 있고 불썩이는 흙먼지 붉은 눈빛이 조령관 가슴 속에 붐비는 노래이려니 낮은 몸 발끝으로 순한 길을 펼치는 우리는 다같이 길 위에 사람들 누구라도 대문 활짝 열어놓은 달 속의 첫 동네 문경 세제에 오면 잘 익은 사과를 뚝뚝 따듯 한 광줄이 달빛을 담아갈 수 있다. 다음 출연자는 참가번호 87번 신경예 님입니다. 양소관 씨는 25쪽 노두원 시인의 문경사가입니다.
문경사과 노두원 빗장 열어 속살 보이는 문경이라 관문에 들면 햇살 받아 맛살 뿌린 사과를 맛볼 깨다 순한 햇빛 시린 달빛 밤낮으로 몸을 키운 호사로움 문경에는 속향 깊은 맛깔스러운 사과가 있다. 휘어진 가지 잡고 꽃잎 따는 여인들이 문경하리랑 폐음으로 애잔히 깔았으니 시방에는 열애의 격정 살랑이는 봄바람에 겨울고운 문경사과 가지가지마다의 눈을 뜬다. 검은 구름 천둥 소리에 여름이 다 지나도록 수줍어 입속에 스모키는 풋사과 이슬로 꿈을 덮고 밤마다 하얀 바람 쐬며 속살 같은 문경사과 탱글탱글 자란다. 깊어진 가을 햇살 얇은 산기슬에 누런 잎사귀 밀치며 수줍게 내미는 빨간 얼굴이여 문경에는 해를 닮은 사과가 있다. 임금이 능금되고 능금이 사과 되듯 고사리가 문이 되고 문경이 된 역사의 텃밭은 꿀맛 짙은 문경사과 영원으로 자란다. 네, 다음 출연자는 참가번호 88번 장경덕님입니다. 양송환 씨는 49쪽 윤보영 시인의 흙꽃으로 핀 전설입니다. 흙꽃으로 핀 전설 윤보영 잃어버린 전설로 아픈 마음을 반죽해서 찻사발을 빚어내는 사기장 자제할 수 없는 슬픔을 생사기에 거치라고 날마다 장작 가마에 태웁니다. 금이 가고 주저앉고 찾을 수 없는 사연을 소리내어 우는 불꽃 가마도 따라 울었습니다. 낙엽 한잎에 담길 듯 무심한 세월은 안타깝게 지나가고 가마문을 나서는 사발은 깨어집니다. 그립다, 그립다 날선 사금파리에 세월이 베이고 끊임없는 실패 끝에 손끝으로 감기는 전설 가마 속에 들어가 꽃을 피웠습니다. 정호다원 문경에서 찻사발로 태어났습니다. 지지 않는 사랑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 출연자는 참가번호 89번 정옹예님입니다. 양송할 시는 39쪽 신동익 시인의 문경 막사발 연가입니다. 문경 막사발 연가 신동익 호랑이 우렁찬 산마을 송진내 진동하는 장작과 점토자태 미녀에서 결혼했네.
천년에 거들떠보지도 않은 아이 막사발 청자에 밀리고 백자에 누진이고 요강이 밥이 되고 화분이 밥이 되던 이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한 기구한 그 막사발 귀족적 여성적 온화함 크다 분수가 깨끗하고 담백하고 검소함 그도 사치 날마다 씀에 편하고 수더분한 막사발 쌍둥이로 태어나 권좌에 앉을만한 남성적 분청사기 족보에 올라도 너는 꾸미지 않아도 수수한 서민정 막사발 신봉사 눈을 뜨듯 소방미의 제방이던 한류의 돗달아라 신안 앞바다 유물처럼 밥그릇 술잔 찻잔에 그대 밥코드 막사발 다음 출연자는 참가 번호 90번 박월배님입니다. 낭송할 시는 15점 권운지 시인의 유전하는 아버지입니다. 유전하는 아버지 권운지 긴긴 협곡을 거쳐야 그곳에 닿는다. 태왕의 고요 속에 아버지의 수많은 전생을 만난다. 아버지는 옛집 앞 환한 벚꽃나무 아래서 나를 향해 웃고 계신다. 검푸른 석탄을 가득 실은 가시랑차가 갱도를 나와 아버지와 내 앞을 지나가고 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 그의 여름 땅이 울리고 강물이 부르도록 아버지는 알았다. 신녀를 찾는 긴긴 행렬을 따라가며 돌아보고 돌아보던 아버지를 놓쳤으리라.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버지를 찾아간다. 아버지도 수없이 이 길을 찾아왔을 터지만 다리 위에서 어깨를 스쳐도 번번이 알아보지 못했다. 아버지를 증언하던 사람들도 모두 떠났으므로 이제 가시랑차와 아버지를 저 아득한 지층 속에 문눈이 끝나지 않는 생의 어느 봄날 검푸른 탄이 된 아버지 가시랑차 타고 오시면 못다한 이야기 밤새